결론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파트. 자, 이 결론은 이것을 결론의 원인은 사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수증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의 입에서도 수증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방에서 자, 밥솥을 돌리면 수증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뭐 김치찌개나 뭐였죠? 된장찌개에도 수증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욕실에서 샤워를 해도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실내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로는 그 원인이 보시면 실내외 뭐다? 온도 차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럼 뭐 온도 차가 클때그이 결로는 생기는 겁니다. 실내 온도는 높게 유지하는데 외기 온도는 어떻게? 낮다는 겁니다. 온도 차가 클때 결로는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아, 저거죠? 자, 캔맥주가 어느 때 표면에 결로가 생깁니까? 시원하게 해야 되죠? 안에 온도하고 밖에 온도 차가 있을 때 생기죠? 온도가 같아지면 발생이 안 되죠? 온도 차가 클수록 결로는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기에 무슨 발생? 가다 발생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옥에서는 옛날에 결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왠가 하면 창호지였잖아요. 창호지는 석기가 어떻게 투과가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은 유리예요. 창호가 유리다 보니까 유리는 석기가 투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이제 습기의 가다 발생은 이겁니다. 한옥에서는 주방이 별도로 있었어요. 주방이 별도로 있었고, 맞죠? 주방이 현대식 거지 안에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밖에 있었는데. 지금 주방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옛날, 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옛날 목욕할 때죠. 뭡니까? 부엌 쪽에서 큰, 뭐 됩니까? 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목욕한 게다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자, 욕실이 실내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습기 가다 발생으로 생긴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한 환기 부족입니다. 거기에서 사시다가, 한옥에서 사시다가, 들어오니까 자꾸 문을 자꾸 닫습니다. 문을 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옥은 자체가 환기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이 한 환기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구조체의 뭐다? 열적 특성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열적 특성. 그리고 과거에는 한옥은 뭡니까? 나무나 흙벽돌 이런 걸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콘크리트, 유리, 금속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열을 더잘 전하잖아요. 그러면 벽에 단열재를 쓴 데는 괜찮은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창호 샷시에다 유리에다가 여기다가 단열재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에 보면 어디에서 많이 생깁니까? 제일 많이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창호에서 생기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샤시를 열고 나가면 밖에 샤시에 막 생기죠. 없네. 그리고 시공 불량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시공 직후 미건조 상태에 있다는 결론. 자, 이거는 무엇인가? 공사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안에가 건조된 상태에서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가연 초반에 입주할 때 보면 입주하겠나 싶은데 맞추죠. 막 주변에 뭐 아주 또막 공사 덜돼 있고 막 이럽니다. 그 공사하고 이랬는데 막 입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66페이지 이 결로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결로의 방지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저겁니다. 자, 6번, 7번, 6번, 7번하고 4번입니다. 4번. 4, 6, 7입니다. 이걸 잘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6번 개념 있죠? 6번 개념은 2차 시험에 쓰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벽체가 있을 때, 자, 일단은 7번부터 먼저 보죠. 7번은 우리 시험에 내서 저 앞전에. 자, 이겁니다. 이 실내 표면 온도가 있습니다. 실내 표면 온도가 벽이 될 수도 있고 유리 표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내 표면 온도하고 실내 공기의 무엇이다? 노점 온도하고 실내 표면 온도하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겁니다. 얘가 높으면 방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높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가 무슨 온도? 노점 온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 노점 온도를, 자, 얘가 높고 얘가 낮게 유지하면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로 방지가 되는 겁니다. 결로 방지 대책입니다. 특히 표면 결로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차 유리에 성에가 끼면 어떻게 한다? 열선 너가의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앞유리 표면은 붙이죠. 뜨거운 바람으로 히트로 붙여야 됩니다. 가열해서 표면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안경 쓰신 분들이 틀리면 직무 유기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겨울철에 보면 실내에 딱 들어갔을 때 안경 표면에 뭐가 생긴다? 성에가 낀 게 이게 결로예요. 그러면 안경 표면 온도가 뭐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안경 표면을, 안경을 미리 어떻게 품에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들어가면서 딱 써버리면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성에가 끼지 않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상태로 있다가 실내 따뜻한 데 들어가니까 그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가 표면 온도보다 낮잖아요. 그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표면 온도를 높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7번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한 거고. 그리고 6번 보시면, 자, 벽체의 방습층을, 자, 이겁니다. 자, 보통 여기서 투습을 했기 때문에, 자, 투습을 하면 내부에서 내부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벽체 내부에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실내측에다가 방습층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방습층 또는 방습막이라고도 해요. 방습층 또는 방습막. 그래서 방습층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방습층이, 자, 이것이 실내 측에 설치해야 됩니다. 실내 측에 설치하는데 이것이 내부 결로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얘가 설치되는 것은, 자, 쉽게 뭘 보시면 돼. 방습층은 주방의 타일을 기억하면 돼요. 주방의 타일. 주방의 타일이 바로 방습층, 방습막의 개념이에요. 주방의 타일 개념이 방습층, 방습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방의 벽에는 타일을 설치해놨죠? 북측이죠? 그 이유가 습기가 벽체를 통과해 들어가면 내부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로가 생기면 외벽에 만약에 겨울철에 얼게 되면요, 물은 부피가 어떻게? 팽창하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균열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아, 안 갈 것 같아 때리지 말고요.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위를 옛날에 암석 절단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구멍을 내놓고 그다음 물을 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물을 부어놓으면 알아서 이거 딱 갈라지거든. 아니면 막 쐐기 넣고 막 때려야 돼요. 힘드니까 옛날에 물을 부어놔 가지고 바위를 절단하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벽체 열 간류 저항을 어떻게 크게 해야 돼? 저항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뭐다? 저항 개념에 저항은 크게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야 돼. 열 간류 율은 적어야 돼요. 율은 적어야 되고 저항 값은 커야 돼요. 율은 이동하는 게 율이고요. 그래서 자,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결로 방지하기는 안에 습기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환기를 자주 해주면 결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자, 차에 탁 탔습니다. 차에 탔을 때 혼자 운전하고 가면 결로가 안 생기는데 여러 명이 타면 결로 생기죠. 왜 그런가 하면 습도가 높아지니까 노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혼자 운전하고 가면 거의 결로가 안 생기죠. 성에가 안 낍니다. 그런데 4명, 5명이 타니까 습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고 달리면 결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주면 결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기를 자주 해주면 에너지 손실은 어떻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368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설비. 자, 급수설비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두 문제가 기출된다고 보시면 돼. 급수설비는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거기 용수는 뭐 시험 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질부터 정확히 공부해 두십시오. 수질에서 보시면, 자, 물의 경도. 자, 물의 경도란 것은 물 속에 녹아 있는 마그네슘이나, 그러면 물의 경도 개념은, 물의 경도는, 자, 이, 물 속에, 일반적인 녹아 있는, 금속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뭐, 칼슘이나, 뭐, 철이든, 뭐, 아연이든, 뭐, 등등도 많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나트륨도 있을 거고, 칼륨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한산 표시한 겁니다. 뭘로? 탄산 칼슘으로 CaCO3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입니다. 한산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됩니다. 이때 측정 단위는 무엇을 쓰는가 하면 측정 단위는 ppm을 씁니다. parts per million. 자, ppm 100만 분열이죠. 100만 분열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100만 분열. 이때 ppm인데 ppm 단위하고 같은 게 자, 미리그램 퍼리트예요. 1리터당 몇 미리그램 포함되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먹는 물의 수 법령에서는 이걸 나타내야 되고 학문상은 ppm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8페이지 탄산 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물을 분류했을 때, 자, 크게 이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적은 것을 제일 위에 놓을게. 순서 관계, 극연수, 그리고 연수.
자, 그리고 적수, 경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경수로 올수록 무엇이 됩니까? 경도가 높은 물에 경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 경도가 높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경수하고 연수 우리가 단물, 쇳물로 배웠던 게 학교 다닐 때 단물, 쇳물. 그래서 연수는 비누용해가 잘 되는 물이 무슨 수? 연수. 그리고 경수는 비누용해가 안 되었었죠? 쇳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세탁 및 보일러 용수는 뭐가 적합도가 있다? 연수이네. 보일러 용수로 연수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수는, 자, 이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세탁을 하면 빨래가 잘 빨린다, 안 빨린다? 잘안 빨린 이유가 경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물을 어떻게? 끓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한 따뜻한 물은 비누용해가 아주 잘 되죠. 그 이유가 끓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수는 보일러의 사용 시 급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급수 처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급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69페이지 보면, 거기 보일러에 뭐다? 경수 사용할 때 현상에 대해서 박스에 잡아놨습니다. 뭐가 발생한다? 스케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스케일은 물대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물대. 물대를 스케일이라고 해요. 물대. 스케일이 형성되니까 이 스케일이 보일러 면에 교착, 열교환 면에 교착이 되다 보니까 자, 전열 효율이 어떻게 떨어져요?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오니까 보일러의 가열의 원인이 되고 보일러 수명 단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올해 다시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올해 다시 언급이 돼서 아마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경도가 얼마다? 천이다. 그래서, 경도가 천이 됩니다. 천. 미리그램 퍼리터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최대가 천. 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얼마다? 수돗물은 300이 됩니다. 300. 자, 그럼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이걸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돗물만 300이고 나머지 물은 얼마다? 1000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해양 심층수는 1200이지만 그러면 조건에 주어지지 않은 다른 물은 얼마다? 천이 되겁니다. 천. 먹는 물은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도 먼저 기억하시고, 경도.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이거 단위 높은 것부터 먼저, 정발 잔유물을 기억하시면 돼요. 정발 잔유물. 정발 잔유물은 무엇을 정발 잔유물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자, 물을 끓이고 완전 정발식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를 정발 잔유물이라고 합니다. 500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얘는 조건이 안 주어지잖아. 모든 먹는 물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게. 모든 먹는 물에. 그러면 주어지면 그것만 거기 해당되고 나머지는 기본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염소이온. 염소이온. 같은 등급끼리 분류를 해줄게. 여기, 요거의 절반 250이에요. 얘가 1500, 250. 절반씩 떨어집니다. 자, 염소이온은 왜 측정돼야 되는가?
이 불금출되면 안 돼. 염소의 이온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미생물을 번식하지 않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염소의 이온이 불검출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미생물이 번식할 조건이 될수 있다. 소독이 안 됐다는 게 별견이. 그래서 염소의 이온인 250 개념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식, 얘 300에 여기 오면 수돗물이 300 정도. 자, 그리고, 자, 색도는 5도가 됩니다. 색도는 5도. 그리고, 탁도는 1NTU가 됩니다. NTU는, 탁도라는 것은 물의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해요. 탁도. 그럼 NTU 단위는 물의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이 비탁계라는 기계로 측정돼. 비탁계로 측정하는 단위가 NTU 단위입니다. 비탁계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비탁계로 측정하는 단위가 NTU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수돗물은 0.5NTU가 됩니다. 수돗물은 0.5고 나머지는 1NTU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에 불신이 많기 때문에. 맞죠? 에이, 우리나라는 좀 수돗물에 불신이 많죠? 이 물을 저런데 다른 나라에 갖다 주면 되게 좋다 해요. 저 어딥니까? 저기 동남아시아 있죠? 그런데 물 갖다 주면 우리나라 물은 어떻게? 정화된 물이죠? 천상의 물이죠? 저런데 라오스 이런 데 있잖아요. 못 사는 동네. 그 방글라데시 이런 데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완전 썩은 물 먹던 거만. 맞죠? 그거 가면 우리나라가 천국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이거는 수돗물은 0.5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NTU 개념. 그래서 봐요. 경도 수돗물은 300이잖아요. 팍 줄인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소 이온 농도, 배야. 그래서 이건 pH 5월 8일에서 8월 5일까지다. pH 5.8에서 8.5. 모르면 어버이날로 기억하면 돼요. 어버이날이 바뀌면 안 된다. 물론 5월 8일에서 8월 5일까지 행사해 주면 괜찮고. 그 다음에, 근데 샘물이 주어지면, 샘물이나 이런 먹는 샘물같이 샘물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는 pH가 4.5에서 9.5까지 범위가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거기 없는 거 하나만 합시다. 수원은 먹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들 독사를 수원 가지고 많이 했을 거예요. 밀양시. 조금씩 넣어가지고. 조금씩 넣으면 어디가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꼭 안 넣어도 돼. 왕의 버릇만 잘 먹으면 되잖아. 맞죠? 왕이 만지는 데다 있죠? 조금씩만 칠해 놓으면 중독되는 거죠. 맞죠? 안 먹여도 돼. 그래서 이제 수분은 자, 0.001이 됩니다. 여기 나온 것도 극소수인데 좀 줄여주세요. 원래 이제 다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 저기 가서 살펴보세요. 환경부에 들어가가지고,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한번 봐봐요. 엄청 많아요. 그걸 줄여놨는데 다시 줄여준 겁니다. 그리고 정수법. 자, 정수법은 5회 때 한번 기출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낸건 5회 때.
5회 때 한번 기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법은 물을 자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방법이 정수법인데 정수법 종류는 침전법, 여과, 폭기 그리고 멸균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내고 그리고 뭐 했는가 하면 저겁니다. 자 정하죠. 정하 처리 방법 하나 갖다 넣어놔가지고 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침전법은 깔아 앉히는 게 침전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중력 침전법과 약품 침전법, 약품 침전법을 조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원소 중에 점토와 같은 미세 입자가 다량 부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혼입하는데 이때 약품이 그거죠. 항산 반토막 DHA 나오죠? 항산 반토나 명반을 항산 반토가 다르게 항산 알루미늄이라고도 합니다. 화학 기호선하죠. 항산 알루미늄 또는 항산 반토라고 해요. 이것을 응집제로 투입해서 빠르게 침강시키는 것이 바로 약품 침전법입니다. 항산 반토 나오죠. 그것이 항산 알루미늄이에요. 항산 반토, 그것이 항산 알루미늄을 투입해서, 옛날에 보니까, 이거 항산 반토, 이렇게 가니까요. 저거 하시는 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 교정 보는 분들이 여기 콤마를 찍어버려. 콤마를. 항산을 알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항산 테러래. 맞아? 자꾸 콤마를 찍어가지고, 에렌 레드포트만 온 책들이 다 항상 콤마 반토가 돼 있습니다. 난 수업은 항상 반토라 해주고. 이게 하나야. 항상 반토. 항상 알리면요. 그래서 상수도 사업부에서 장마질 때 이 항상 반토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과는 거르는 게 여과입니다. 그리고 폭기는 사실 이겁니다. 물 속에 보면 탄산 제1철이나 수산화 제1철 또는 항산 제1철. 제1철들은 물에 용해되어 들어간 철들이야. 이 용해성 철들은 여과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여과에서 안 걸러져요, 여과막에. 그래서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불용해성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 제2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과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용해성 철로 만들기 위해서 폭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폭기는 무엇을 폭기라 하는가 하면 폭기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거예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예요. 원래 폭기. 폭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 거기 뒤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암모니아, 항화수소나 탄산가스 아니 밑에 바로 밑에 폭기법 암모니아나 항화수소나 탄산가스 이런 게 물속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유독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폭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철성분 제거 목적과 바로 유해가스마다 발살 목적으로 폭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멸균은 살균시키는 거죠. 미생물이나 균이 있으면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살균을 하는데 염소계통이나 염소나 염소계통의 약품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수의 연화법은요. 이거는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뭐로 만드는 거다? 연수로 만드는 거야.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야. 이 경수의 연화법이고요.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경수는 물을 끓이면요. 뭐가 됩니까? 연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 끓였을 땐 연소가 됐는데 이걸 다시 식어버리면 경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따뜻한 물 끓여놨을 때 있죠? 머리 감아야 돼. 그게 다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태 됩니다.
비누용이 잘안 됩니다. 일시적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정수포 종류는 냈고 치아 정수 과정 요거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순서는 출제된 게 다시 출제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조명 설계 순서만 세 번 낸 거고요. 다른 거는 반복이 한 번도 안 됩니다. 잘하면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하수를 채수해서 먼저 뭐다? 깔아앉히는 거에 침전 먼저 식이고 뭐 한다? 폭기 식여서 불용의 성층을 뭐가 됩니까? 자, 용의 성층을 불용의 성층으로 만들고 유해가스를 발산시키고 나서 이제 철분 걸러야 될거 아닙니까? 철성분. 여과에서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멸균시켜서 급수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상수도 구성 순서 있죠? 얘가 관리 실무에만 내고 우리 시험은 안 냈어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세요. 자, 치수장 있고, 물을 만드는 정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분배해주는 배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뭐 한다? 치수하는 거 여기서 치수합니다. 원수를 치수하고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걸 뭐라 한다? 도수라고 표현합니다. 도수.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게 뭐다? 정수. 정수해가지고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줍니다. 송수구. 배수지에서 물을 뭐다? 분배. 자, 이 배수는 명심하세요. 물을 분배해 주는 개념이에요. 사용한 물을 버리는 배수가 아니라 분배예요. 배수해 주고 건물로 뭐 한다? 급수를 합니다. 이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시험은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량과 급수 압력에서 보시면, 자, 급수량 산정이, 자, 급수 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급수량 산정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산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안 가려고 하는가 봐요, 아직. 그래서 계산식은 안 할게요, 아직.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자, 이 일일당 급수량 있죠? 이 표가 구해 때 주택공사에서 낼때 냈어요. 대소를 냈어요. 누가 크고 적으냐, 이걸.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세요.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외워. 이걸 언제 외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파트하고 호텔 중에 누가 물을 더 많이 씁니까? 아파트가 많이 쓸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호텔이 많이 씁니다. 아니, 호텔은 왜 많이 쓰는가 하면, 이상하게 집에서는 샤워를 안 해도, 목욕을 안 해도, 호텔 가면 해요. 집에서, 아, 피곤해. 그냥 자. 얼굴만 씻고 자는데, 호텔을 보면 어디서, 영화에서 본게 생각나고, 탁 목욕한다고, 맞죠? 물 받아놓고 하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사람이 다시 많이 써요. 맞죠? 호텔이 많이 씁니다. 본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방값 생각나고 그래서, 맞죠? 그래서, 호텔이 많이 씁니다. 아파트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물 많이 씁니까? 여러분들이? 안 써죠? 상식 아닙니까? 순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극장 가서 많이 쓸 거예요? 극장 가면, 이거죠. 혹시 영화 한참 보고 나는데 소변 내려가 잠시 갔다가 이제 가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와, 나는 극장 가서 샤워를 목욕을 하고 막 이러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근데 얘는 주택공사에서 냈을 때만 냈거든. 그 이후로 언급이 없어. 그럼 안 낸다는 거예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올해 공부해야 될게 이겁니다. 그 급수 압력 2번 공부 외워 놓으십시오. 자, 그 필요, 박스 있죠?
필요급수 압력 나옵니다. 필요급수 압력. 암기하세요, 오래. 오래 암기하세요. 제가 암기하라 한 데가 딱이요번 빼고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역사상. 제가 12일 때 이걸 암기하라 했거든요. 올해 다시 암기를 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 급수 압력이 세정별분 얼마? 0.1 메가파스칼. 그래서 두 가지 다 써놓으세요. 메가파스칼이고 이걸 갖다가 하면 킬로파스칼로는 100 킬로파스칼 됩니다. 그리고 세면기하고 욕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싱크 가정 싱크 되죠? 가정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세면기 욕조 다 같습니다. 묶어서 하시면 되죠. 세면기하고 욕조하고 싱크 가정용. 자, 요거는 다 얼마? 0.0055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킬로파스칼로 하면 얼마? 55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샤워기는 0.07입니다. 0.07. 그러면 70 킬로파스칼 되겠죠? 70 킬로파스칼이고. 자, 뭘로 낼지 모르니까 둘다 기억하세요. 올해 이걸로 장난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이걸로 내면 총 맞은 것처럼 학생들이 모릅니다. 자, 그리고 샤워는 0.07이고, 그 다음에 샤워기인데, 압력식이든 온도 감지, 뭐 또는 압력식이든 온도 감지 혼합 밸브든 조건이 주어지면, 샤워기가 지저분하게 뭐가 붙었더라 하려면 압력이 더 세야 된다 이거예요. 지저분하게 빨리 씻어야 되니까 압력을 세게 가야 돼. 그래서 그건 얼마? 0.13입니다. 지저분하게 붙으면. 0.13. 그럼, 몇 킬로파스칼? 100? 30킬로파스칼. 샤워기가 압력이 뭐가 붙어. 지저분하게. 그러면, 자, 그때는 0.13킬로메가파스칼이고 130킬로파스칼 된다는 점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수관의 강경 결정은 기구 연결관의 강경하는 결정 방법이 있고, 강균동표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마찰 저항선도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375 상단에 보시면, 자, 강경에 동시에 자, 사용 유수량이나 허용 마찰 손실 등을 이용해서 강경을 구하는데 이때 관내 유속이 클 경우 체크하십시오. What am I 원인이 되므로 유속을 얼마 이하로 설계한다? 2m 세크 초당. 자, 급수나 급탕이나 똑같이 가요. 급수나 급탕이나 둘다 2m 세크 초당 이하로 설계합니다. 기본이 급수 급탕 동일합니다. 급수나 급탕이나 초당 2m 이하로 설계하는 게 기본입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